충북도의회가 삭감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강경 모드를 택했습니다. 누리과정 예산도 7월까지 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새해 들어 첫 충북도의회 의장단 회동. 삭감된 충청북도 예산안의 부활과 누리과정 예산 재의결을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격한 발언만 쏟아졌습니다. 삭감한 예산을 한 달도 안 돼 되살리는 건 도의회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냐며 1월 추경은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습니다. 잘하자고 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다 잘하자고 그런 얘기했어요.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제의도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. 처리 기한인 7월까지 재의결을 끌어 도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지연시킨 뒤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. 교육감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보시고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2만 3천여 어린이집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. 위장단 회동 내내 냉랭함과 불쾌감이 팽배해 도의회와 도, 교육청 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.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